바로 가수 임준희 씨를 모셨습니다. 립스틱 찍기 바로 오셨습니다. 아, 너무 많이 환영해 주셨습니다. 어떻게 아, 사랑이란 길지가 않잖아. 어떻게 심지어 어울려. 어울려서 더 싫어. 힘들었던 내공이 보이죠? 예. 아,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, 임준 선배님의 대표곡인 이 립스틱 집게 바르고가 원래는 선배님이 아닌 다른 가수를. 원래는 제가 아니라 이제 이은하 씨한테 이제 넘어가진 않고 이은하 씨를 주려고 이제 준비해놨던 곡인데 제가 한번 불러봤더니 너무 맞아가지고 그냥 하게 된 거예요. 원래 이은하 씨. 네, 이은하 씨를 이제 그 선생님이 이은하 씨 그 감성을 이제 그 마음에 두고 이제 그 곡을 쓰셨는데 딱 두 소절 내가 불렀는데 그냥 전율이. 이거 내 노래다. 그러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.